자, 안녕하세요. 순환선 구강의 0번입니다. 0번. 아, 참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좋아요, 구독. 자, 들어갑니다. 아, 원래 이제 어휘 문제였는데 어휘 문제는 이제 뭐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냥 가면서 보니까 문사하고 빈칸 정도가 가능해 보인다. 근데 빈칸은 가치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어휘 문제만 풀었어도 일단 뻔히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Paradoxical effect of better communication has been social fragmentation and isolation. 이 단어는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죠? 근데 어휘 문제로는 어차피 이제 안 내겠지만, 제목 그런다 치면 이 부분에서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좋은 어떤 통신의, 뭐예요? 역설적인 효과가 무엇이냐면은, 사회적인 분화와 고립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이제 핵심은 이 단어가 돼버려요. 고립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되죠. 분화와 쪼개지는 거. 고립을 야기시킨다. Social contact is fundamental human needs. 사회적인 이 접촉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이다. 여기 자체에서는 fundamental 저거 자체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욕구이다. 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휘 문제로서 fundamental이 어떠할지라도 의미상의 변화가 생기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어휘로 출제를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어휘 가치가 없어요. 가봅니다. 물론 이제 저기가 뭐 거의 이제 빈약한 이렇게 나오면 물론 안 되긴 하겠지만, We are social animals. 우리는 이제 그 사회적인 동물이다 하는 거죠. Technical innovation has contributed relentlessly to the isolation of people from one another. 기술적인 혁신이라는 것이 기여했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뒤에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원인이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됐습니다. 무자비하게도 무엇의 원인이 되냐면은 고립하죠. 사람들을 서로서로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립화되도록. 그럼 여기서 같은 여기 아이솔레이션은 여기 아이솔레이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어 가치가 사라져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 가치도 사라져버리죠. As the increasing frequency of people dying alone reveals. 혼자 죽어가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다행 언론에가 의미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아이솔레이션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보다는 의미는 언론으로 보는 게 낫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죽어가는 이렇게 되죠.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의 증가하는 빈도수가 리빌 드러내주듯이 All is not well in modern society. 모든 게 현대사회에서 좋은 건 아니다. 이제 기술 발전이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Today, 오늘날 there are many new ways. 오늘날 아주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In this way 하니까 전체산에 인이 들어갈 것이고요. 어떤 방법들이냐 하면은 People are able to lead rich and fulfilling social lives. 여기서는 lead a life 그러면은 삶을 살다예요. 그래서 live, 여기는 live를 써도 되고 lead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유하고 성취하는 사회적인 삶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많은 새로운 방식들이 오늘날 있다 하는 거예요. And yet, this social fabric, the connected people at the local geographical level.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실제 주어는 이 부분이 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를 치죠. 가로를 쳐지면은, 동사는 이놈이 좋아서 동사는 has가 나온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지역적인, 지리적 차원인, 지역이나 지리적 차원에서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사회적 구조라는 거. 사회적 구조는, has largely disappeared. 사라져버렸다. 의미상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전체 의미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해졌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문사로 간다 했을 때는 이놈이 일단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그 이득이 되는, 득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득이 될 만한 그 구조가 사라져버렸다 해서 반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사로는 좋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가서는요. And the trend toward social fragmentation just keep on increasing. 그리고 경향인데, 무엇에 대한 경향이냐? 사회적인 분화의 경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랬죠? Many technological changes are introduced in the name of efficiency and time saving for consumer. 많은 기술적인 변화들이 도입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라는 이름 하에 효율성이냐, 시간 전략이냐 하는 이름 하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도입되고 있죠. It is more convenient. 훨씬 더 편하죠. 뭐 한다면 편할까? You can do your banking online from home. 집에서 온라인 뱅킹을 한다면 훨씬 편하겠지.
But the unforeseen side effect is to chip away at our exposure to social content.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문사위로 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문사위라고 했는데 사실상 문사위의 순서까지도 일단 가능해지는 거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and yet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일단 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but도 일단 또 한 부분이 되죠. 이 사이에서는 어디로 끊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끊는다 해도 뭐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끊을 때 포인트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반드시 그 포함이 되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사비 가능하다 하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온라인 뱅킹을 하면 편할 것이다 이랬어. 근데 뒤에 한번 봐봅시다. 그렇지만은 예상치 못한이죠. 예상치 못한 이번에서 보면은 뭐가 되냐면 예상치 못한 사이드 이펙트. 이게 부작용이잖아. 그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앞에서는 편한 것이 나와서 여기서는 불편한 거예요. 부작용이 어쩌면 이제 빈칸으로 갑니다. 부작용이 is to chip away 이렇게 되죠. chip away at our exposure to social conten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 접촉이죠. 사회적 접촉에 대한 노출이라는 얘기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 경험으로 보면 됩니다. 사회적 접촉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chip away, chip이라는 얘기는 잘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갉아먹는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같은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것 같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이 로드라든가 코로드라든가 이게 부식하다 하는 거죠. 갉아먹다 하는 거. 갉아먹다 좀먹다 하는 형태로 chip away를 써버리는 게 낫다 하는 거죠. 앱까지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이게 한 단어로 써버리고 빈칸은 이게 가장 적절하다는 겁니다. 가봅니다. First most serious consequences is that 어쩌면 가장 심각한 결과는 데드이어인 것 같아요. Convenient technology, 그러니까 통신 관련한 이 편리한 기계들이 fragmenting, 단어는 위에서도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의미가 실린다 할지라도 너무 반복되는 거라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쪼강내버린다 하는 거죠. 사회적인 망을 쪼강내버린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쓰고 싶어도 그 이 빈칸으로 내고 싶어도 위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reinforce important moral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이 도덕적인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망을 분화시켜버린다 하는 거, 깨버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이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빈칸을 낸다 치면 이걸로 내지 다른 걸로 낸다 그런다면은 잘못 출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문사하고 이제 순서 이 정도다 하는 거. 자, 뒤로 가겠습니다.